옛날에 공부 성적이 떨어지면 산에 못 가게 하는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산에 가려고 사실은 그 학교 공부도 좀 게을리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성적에서 처음에는 이제 나빴지만 나중에 꽤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 나도 이제 성적표 이렇게 집에 갖다 주고 산에 갈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열심히 산에 다니다가 고3 때 되면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에 대해 가지고 아예 그냥 그냥 산에 안 가는 걸로 이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후배들도 뭐 가잔 소리 못안 하고 선배들도 오란 소리 안 하고 고3 때 1년은 이제 딱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기간으로 돼서 이제 대학 가는 준비들을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게 근데 산에 다녔기 때문에 그 어떤 집중력 같은 것이 이제 많이 생겼던 것 같고 특히 이제 내 경우는 뭐 다행히 뭐그 열심히 하니까 조금 성적이 또 오르고 이또 게다가 그이뭐그 당시만 해도 벌써 그 산악 활동을 해서 내가 먹고 살겠다는 생각을 할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그럴 자격도 안 되고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은 그래도 공부라도 해야지란 또 생각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죠. 고3 때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산에 가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가면은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를 또 이제 했었어야 되고 뭐 그래서 이제 그 학문의 길로 이렇게 빠지게 된 그런 시초가 그렇게 된 거죠.